위험천만한 순간도 웃음으로 넘기는 어부의 집 일상에 손님 맞이가 더해집니다. 잡곡이 매운탕을 끓이는 일은 어부 조봉구 씨의 몫입니다. 울기지 않고. 1억을 많이 찾으시나 봐요? 이게 좋지. 오늘 금방 잡아서 하니까는 자연산이니까는 이런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가서 우러나면 이 국물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12가지 맛이 난다는 거예요. 정말 잠시도 쉴 틈이 없군요. 매운탕 맛의 비결인가요? 들어가는 양이 있어요. 어부네 잡곡이 매운탕의 비결은 시어머니께서 직접 개발한 이 양념에 있답니다. 싱싱한 재료하고 어머님의 비법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맛이 시원하고 칼칼하고 맛이 아주 좋아요. 네, 손님들이 다 좋아하세요. 이거 한번 드시면 오셨던 분들은 계속 오세요. 네. 이게 얼마나 된 전통의 맛입니까? 60년. 60년? 네, 60년이 넘었어요. 손이 바쁜 날이면 어머니는 지금도 식당 일을 돕습니다. 올해로 꼭 90살이 된 어머니. 19에 시집와 이곳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따라 덩달아 집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야심한 밤, 어부네 집에서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았습니다. 하루 종일 솥에 불을 떼고 콩을 익혀 메주를 만듭니다. 직접 콩을 심고 거둬 이맘때쯤 메주를 띄우는데 오랜 전통 방식 그대로입니다. 작년에 더 많이 담갔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힘들어. 요새 이거 신세대 사람들은 못하지. 이게 힘들게 그래도 계속 직접 만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식구들 건강도 지켜주고 손님들도 직접 농사져가지고 해서 신토불이 요즘에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님들도 해드리고 그럼 좋잖아. 이대로 2-3일 말려 지푸로 엮어 매달아 놨다 봄에 장을 담급니다. 아니 아까 마누라가 와서 한 거보다 내가 와서 이거 하는 게 더 이뻤잖아. 그런데 어때요? 그럼 생긴 것도 이쁘잖아. 그러니까 남자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다른 데 맞춰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남편 봉구 씨와 백년 가약을 맺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이 팔당호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반한 거예요. 막 서울에서 그 복잡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여기 오니까 너무 색다른 거야. 아 이쪽으로 시집을 와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찍은 거예요. 내 집이니까 뭐 이제 구경 삼아서 이제 처음에 데려왔던 거지.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배물 강에 이제 배도 떠다니고 막 이제 놀러 오는 네. 사람도 타고 놀이배 그 와서 이제 배도 태워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배 타고 네. 나가 보니까 경치도 좋지 공기도 좋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혹한 거지 뭐. 도심에서 살다 외풍 심한 시골집에 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 하지만 아내는 뿌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어부인 남편이 마냥 좋았습니다. 천생연분이 따로 없지요. 어디들 안 가고 그냥 다 몇 대가 내려오면서 고향 지키면서 나 역시 이제 노인날 노인네들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까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뿌리 내리고 고향이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한 번도 안 나가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댐이 들어서면서 어린 시절 추억도 호수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아름다운 풍경만큼 청정한 자연을 품게 되었지요. 40년 지기 작은 배를 동무삼아 오늘도 어부는 팔당호를 누빕니다.